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신비를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 이끌어 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죽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에 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것조차 거의 찾아내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밝혀낸 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 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의 길이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녁의 시들어서 말라버리나이다.
저희 한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희를 괴롭히신 그 예수만큼 저희가 고대하던 그 예수만큼 그만큼 저희를 즐겁게 해주소서. 사도 바울의 필레몬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 바울은 늙은이인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족과 자기 목숨마저 미워하고 소유한 것도 버린 채 자기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당신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혹독한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의 대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연세가 지금은 75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몇 년간 시아버지의 병 수발을 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의 병 수발을 돕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방에 가면은 온갖 냄새로 수발을 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나 자녀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닙니다. 하루는 방에 들어갔더니 코를 막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서 방문을 닫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본당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실 앞에서 주님께 하소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막상 그러려고 보니까 오히려 감실 안에 갇혀 계신 주님이 더 측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동안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자 그 방 안에는 온갖 장미의 향이 자신을 반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쁜 마음으로 병수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부근에 있는 갈멜 수녀원의 원장 수녀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수녀님은 어떻게 자매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평생을 수도원 안에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살지만 우리가 감히 다다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간병인으로서 생활합니다. 환우와 환우 가족들이 다 좋아합니다. 환자의 손톱과 발톱도 깎아주고 몸도 어루만져주는 것이 누구 말대로 주님의 몸을 만지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스도를 입읍시다. 아멘. 창조되지 않고 나시여 성부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당신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형제도의 법적 폐지가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힘을 모으고 실천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주님의 지혜와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어 온 인류가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이웃을 형제 자매로 여기며 다 함께 평화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아기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양육함으로써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어머니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소서. 수도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주님, 저희 수도 공동체를 언제나 보살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며 살다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뵙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들이여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전주성으로 죽으른 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의 무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음송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기쁨에 넘쳐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 제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똘로메이오 그 밖에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베립숨에 꾸밀서 헤데니 엽서 에스티비데오 파트리 옴니포텐티 인우니타테 스피리투 상티 Omnis honore gloria, per omnia secula seculorum. Amen. Precepti salutaribus mo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Propitius pacem in diebus nostris, ut opem misericordiae tuae audiuti, et ab peccatosimus semper liberi, et ab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p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i Iesu Christi. Yes,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전성 성서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